고양이는 안 해도 돼서 키우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강아지들에게 산책이 고양이들에게는 고양이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디 맡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중에서는 장기 여행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 동물의료센터 장경미 원장입니다. 고양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동물이죠. 하지만 가끔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양이의 특성을 알고 키우신다면 고양이와 행복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고 키우면 속 편한 고양이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양이는 사냥꾼입니다. 고양이는 야생에서 작은 새나 쥐 등을 잡아먹으면서 살던 동물이었어요. 강아지는 정기적으로 산책을 해줘야 되지만 고양이는 안 해도 돼서 키우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강아지들에게 산책이 고양이들에게는 사냥놀이입니다. 고양이의 이런 사냥 본능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질병으로 진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들에게 사냥놀이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사냥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양이의 사냥놀이는 매일 일정하게 하루에 2회 이상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할 때 10분 이상 보호자님께서 마치 사냥감이 된 것처럼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냄새를 묻히고 다니거나 아니면 긁어놓는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다닙니다. 고양이가 내 영역 안에서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지만 영역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산책과 외출은 맞지 않죠. 세 번째, 야행성입니다. 고양이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초저녁이나 동 트기 전에 이른 새벽에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낮에는 낮잠을 자고 밤에 가장 활동적이 되죠. 그래서 밤늦게 혹은 이른 새벽에 고온이 잠든 사람들을 깨운 일이 잦습니다. 예민하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보호자님들이 주무시기 전에 신나게 사냥놀이를 해주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시키고 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면 우리 고양이들도 사람들과 함께 푹 자면서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비슷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독립성입니다.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서 고양이는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진화된 동물입니다. 친근하게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다가도 갑자기 싫은 내색을 하는 것도 독립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고양이가 원할 때면 혼자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민감성입니다. 냄새나 소리, 환경 변화 등에 아주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향기가 고양이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고양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간 후에 집에 있는 고양이가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수건으로 얼굴이나 몸 구석구석을 문질러서 서로 냄새를 교류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된답니다. 이렇게라도 해소 안 되는 애들은요, 고양이가 진료받으러 올 때 집에 있는 고양이가 따라오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고양이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디 맡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처럼 호텔링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집사님들 중에서는 고양이 때문에 장기 여행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또한 소음이나 갑작스런 큰 소리에 굉장히 공포심을 드러내거든요. 믹서기나 청소기 등 생활 소음에 우리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 고양이를 딴 방에 두신다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청소기를 돌릴 때 한 번에 윙 돌리기보다는 3단계에 걸쳐서 윙칙, 윙칙, 윙 이런 식으로 돌리면 고양이도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민첩성입니다. 고양이는 놀라운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쉽게 착지할 수 있고 유연해서 아주 작은 틈도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고양이 액체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양이는 머리만 통과하면 어딘지 다 통과가 가능하죠. 우리 사람들은 쇄골뼈가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지만 고양이들은 근육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빠져나가면 어디든지 쉽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문단속을 잘해야 하고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답니다. 일곱 번째, 육식동물입니다. 잡식성인 강아지와는 다르게 생존을 위해서 고양이는 꼭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어야 합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소화기간이 짧아서 고기를 빨리 소화하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필수 지방산을 꼭 섭취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은 고양이를 위해서 채식을 준다는 글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야생에서 새나 설치류를 잡아먹던 동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캣그라스는 왜 먹는 거예요? 캣그라스는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풀인데요. 귀리나 보리 등 식용식물의 잎사귀를 말합니다. 고양이가 야생에서 생활할 때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풀을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을 구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야생의 본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풀을 먹고 헤어볼 등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을 구토하기도 한답니다. 토끼. 지금까지 고양이가 가진 매력적인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언젠가는 고양이와 함께 해야지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집사님 분들도 이 컨텐츠를 미리 보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 권으로 끝내는 고양이 이야기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경미 수의사였습니다.